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수고하셨어요. 그쵸? 수고했죠? 네. 이렇게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하셨고. 지금까지는 이런 거 발표회를 할 때 내가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 이번에는 터치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잘하시네. 그래서 반성되네요. 그동안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다 잘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어떤 경영대회 같은 것 하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 재미없다, 힘들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아이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못하는 모습, 틀린 부분, 또 실수하는 부분 이런 걸 찾아서 강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앞에 앉아서 아이들 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냥 즐기면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해도 웃음이 나오고 아이들의 작은 동작 하나도 웃게 되고 표정도 웃게 되고 앞에서 계속 떨면서 하는데 그 떠는 모습도 너무 귀여운 거야. 이게 그래서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냥 귀엽게 보이고 이 자세가 다르구나. 아이들을 바라볼 때 평가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 아이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탤런트를 그대로 보는 게 어른으로서 봐야 되는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 앉아서 하게 됐어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재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이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능력은 너무나 뛰어난데 내가 좀 전에 우리 선생님들을 약간 믿지 못하고 하나하나 터치를 그동안 다 했는데 그게 잘못됐었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칭찬해주면서 믿어주면서 가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질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힘들겠지만 어머니들, 아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계속 아이들을 지적하는 또 점수를 보면 충격받아가지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가 아닌지 아이들에 대한 서열을 매기는 거. 어떻게 서열을 믿을 수 있지? 이 점수 하나로? 그리고 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박수 크게 쳐주고 약간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면 박수 안 쳐주고 아 저희는 못하는 아이야.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앉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저에게 큰 교훈을 줬고 스승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기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1단계 초급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연극 너무 잘해요. 연극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말을 바꾸는 부분, 또 시험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그 문제 안 들어보고 발표한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비교를 봤거든요. 내가 나와서 저걸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 다 잊어먹었어요. 들을 때는 분명히 다 맞췄거든요. 그런데 발표를 갑자기 시키니까 저거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아이들은 발표 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꽉 잡고 있었을 거라니까요. 나 발표 분명히 시킬 텐데 발표해야지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게 하나하나의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활용하는 것이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제가 한 25년 전, 3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을 만나보면 의사 되는 애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의사가 됐지? 하고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덕택이에요. 왜? ITC에서 의학을 가르치니까요. 의학이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지구하기 쉽다라고 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물리예요. 공학도도 좀 나와라. 이런 의도에서. 그래서 물리와 화학의 용어를 알고 원리를 알면 우리 ITC 안에서 공학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소망으로 물리를 했는데, 아, 문제가 있더라고. 선생님들이 어려워요. 물리를. 자기 너무 어렵대, 선생님들이. 그래서 물리를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좀 지금까지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물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가 너무 쉬워서, ITC도 되게 쉬워서, 이 우리 안에서도 물리학자가 나오지 않을까, 과학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아이들을 저 키우고 싶은 게 저희들이 ITC의 소망이니까요. 그 성적 하나에 왔다 갔다 좀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어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위대한 아이들로, 자기의 꿈을 실현한 아이들로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좀 엉뚱한 말을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